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입니다. 미국 워싱턴주 그레이스 하버 카운티에 위치한 작은 마을 오크빌. 이곳은 지리적인 특성상 해안가와 멀리 떨어져 있지가 않아서 유독 흐리고 습한 기후를 띠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크빌에 1년 중에 며칠이나 비가 내리는지 연 강수일수를 조사해봤더니 무려 150일. 그러니까 3일에 한 번은 이 오크빌 마을에 비가 내린다고 볼 수 있었죠. 그러던 지난 1994년 8월 7일 새벽입니다. 그날도 오크빌 하늘이 무거운 회색으로 뒤덮이더니 이내 빗방울이 뚝뚝 떨어집니다. 때마침 야간 순찰을 하고 있던 데이비드 레이시 경관은 와이퍼를 작동시켰죠. 그러면서 오늘 비 예보가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곳 주민들은 이런 기습적인 비 날씨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잠시 후 차창의 와이퍼를 본 레이시 경관의 표정이 당혹스러워졌습니다. 와이퍼가 쓸고 지나간 창에는 마치 그 세차장의 비누 거품처럼 불투명한 액체가 뿌연 자국을 남기고 있었던 거죠. 바로 눈앞에 창에서요. 이게 마치 기름이 이렇게 하얗게 응고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뭐지? 하면서 좀 더 빠르게 와이퍼를 작동시켰죠. 근데 달라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뽀얀 물질 때문에 앞이 더 보이지가 않습니다. 결국 그는 한쪽으로 차를 세웠고요. 이게 뭔지 밖에 나가서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는 차에서 내리기 직전에 어떤 경찰의 본능적인 직감이었을까요? 현장에서 사용하던 라텍스 장갑을 착용했고요. 차에서 내려서 유리창을 조심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유리창에는 쌀알보다 좀 더 작은 크기에 정체물을 약간 반투명한 덩어리들이 잔뜩 붙어 있었어요. 약간 으깨진 푸딩 같다거나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뭔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알 수 없었죠. 근데 이게 결코 빗방울이나 우박은 아니었습니다. 레이시 경관이 손가락으로 이걸 잡아서 이렇게 문질렀는데 단단하지 않아서 잘 으깨지는 형태였어요. 다음날 아침입니다. 오크빌의 또 다른 주민 도티히아는 산책을 하러 현관을 나서던 중이었죠. 밤새 요란하게 내리던 비가 그치긴 했지만 여전히 바닥이 축축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나가서 보니까 정원 곳곳에 얼음 결정 같은 덩어리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게 보여요. 우박인가? 싶었는데 당시는 8월입니다. 8월에 우박이 내리는 건 오크빌에서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죠. 그게 뭐지? 하면서 가까이 다가가서 이걸 직접 손으로 만져봤고요. 그러다 이게 굉장히 미끌미끌한 어떤 젤라틴, 그러니까 젤리 같은 덩어리라는 걸 깨닫게 되죠. 사방을 보니까 현관 앞, 나뭇가지, 잔디, 벤치까지 이 의문의 물체가 다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그날 아침까지도 분명 아무렇지 않았던 희안의 컨디션이 아주 빠른 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죠. 희안이 처음에는 시야가 흐려져요. 그러더니 막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요. 이 두통이 끝나자 막 구토가 이어집니다. 결국 땀에 흠뻑 젖은 채 화장실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다행히 같이 살던 딸이 그녀를 발견해서 곧장 병원으로 옮겼죠. 그리고 같은 날 오후 병원에 도착한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레이시 경관. 그날 새벽 젤라틴 비를 가장 먼저 발견했던 사람이죠. 그 역시 독감에 걸린 것처럼 아주 심한 현기증과 구토 증상에 가슴까지 막 답답하다고 호소하고 있었어요. 거의 비가 오고 나서, 의문의 비가 오고 나서 같은 날 나타난 희안과 레이시의 증상들. 진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희안의 병명은 뇌이염. 뇌이염이란 게 이 귀 안쪽에서 심각한 염증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막 어지러움과 구토 증상이 나는 겁니다. 의사가 이걸 뇌염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희안의 딸 써니의 생각은 좀 달랐죠. 아니 우리 엄마가 갑자기 무슨 뇌염인가. 그리고 아침에 이 집 주변을 온통 하얗게 덮고 있던 젤라틴 덩어리가 어딘가 찜찜했던 겁니다. 그래서 써니가 집으로 급하게 돌아가서 그 남아있던 젤라틴 물질을 채취해서 병원으로 가져와요. 성분 검사를 의뢰하게 되죠. 그런데 1994년 당시는 성분 검사가 길게는 몇 주까지 소요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원인 모를 증상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이걸 어떤 결과를 바로 알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냥 기다려야 했죠. 그리고 그러는 동안 오크빌에는 3주간 무려 6번의 젤라텐비가 더 떨어졌습니다.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머지않아 오크빌 전체에 때 아닌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8월이었어요. 주민들은 공통적으로 극심한 현기증, 메스꺼움, 그리고 시력이 이렇게 흐려지는 증상을 호소합니다. 아니, 독감이 시력이 흐려지진 않는데요. 어떤 주민은 길게 2달 이상을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죠. 집단 질병입니다. 이게 마을을 집어삼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독감이 유행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크빌의 한 주민 세라가 생후 8주 된 새끼 고양이를 안고 급히 동물병원에 왔죠. 무슨 일이냐 했더니 고양이가 갑자기 이유 없이 막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새끼 고양이는 병원에 도착한 후에 곧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이후에 오크빌 주민들이 기르던 뭐 소형견과 고양이들이 원인을 알수 없는 질병을 앓기 시작했고요. 죽음에 이르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동물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모두 젤라틴비를 맞은 적이 있다는 것이었죠. 그 사이 희안의 딸 선이가 의뢰했던 그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석을 보니까 이 젤라틴에서 인간의 백혈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다소 믿기 힘든 내용이 보여졌어요. 병원에서는 마을의 집단 발병을 받고 그게 이 젤라틴비와 분명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하에 샘플을 워싱턴주 보건부로 보내게 됩니다. 이때 샘플 연구를 담당한 사람은 보건부 소속 미생물학자 마이크 맥도웰이었는데요. 그는 추가 연구를 통해서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죠. 바로 젤라틴비가 두 종류의 치명적인 박테리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결코 그냥 비가 아니었어요. 박테리아? 그 박테리아 중 하나는 인간의 소화기관에서만 기생하는 박테리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백혈구가 발견됐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빗방울에서 인간의 몸에 기생하는 박테리아가 검출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연구 결과가 발표된 직후 가장 유력하게 떠오른 가설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해 볼게요. 비가 하늘에서 내려왔죠? 그렇다면 혹시 여객기? 그러니까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승객의 배설물이 포함된 물질을 무단으로 투척했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런데 당시 여객기에서는요, 발생하는 이 분뇨를 변기 아래 부분에 장착된 저장 탱크에 모아놨다가 여객기가 지상에 도착을 하면 그때 전문 업체가 한꺼번에 수거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하늘에다가 무단으로 뿌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비행기 배설물이 아니냐라는 설이 언급되기 시작하자 미국 연방항공국은 즉각 성명을 발표합니다. 아, 우리는 여객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기내에서 곧장 파란색 염료로 염색을 시킨다. 그래서 조종사가 비행 중에 폐기물을 방출하는 일은 절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크빌에 있는 그 젤라틴 비는 반투명 물질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이 무단으로 방출을 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들은 그걸 다 파란색으로 염색을 시켜놓기 때문에 거리가 있어 보이죠. 그 같은 물질이 아닌 거죠. 그건 뭐야? 그렇게 사건이 다시 미궁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써니는 냉동고에다가 그 젤라틴 비 샘플을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엔 이걸 미국의 또 다른 미생물 연구실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던 팀 데이비스는 다소 놀라운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바로 이 젤라틴 비가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이었어요. 그는 이 젤라틴에서 생물 세포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반투명이에요. 젤라틴처럼 미끌미끌해요. 점액질이에요. 그런 생물이 있나? 아, 있어요. 바로 해파리입니다. 오크빌에서 해안가까지 거리는 약 80km예요. 그럼 해파리가 어떻게 80km를 날아서 마을에 떨어져요? 앞뒤를 맞춰보려고 해도 답은 나오지 않죠. 그런데 이때 사람들 사이에서 흥미로운 증언이 등장합니다. 젤라틴 비가 내리기 직전에
군용기와 헬리콥터가 유독 낮고 느린 속도로 하늘을 날았다라는 것을 누군가가 거의 매일 봤다는 겁니다. 기록을 보니까 실제로 1994년 8월쯤에 이 미공군의 대대적인 훈련이 진행이 된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 공군이 훈련 중에 바다로 엄청난 폭격을 가했어. 그래서 그 폭격으로 해파리의 파편들이 날아올라서 비구름에 안착을 했다? 그리고 그 비구름이 모여서 이쪽으로 와서 오크빌에서 떨어졌다? 물론 이게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가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곳곳에서는 하늘에서 물이 아닌 또 다른 생물체가 내렸던 기록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2010년 2월 호주 북부의 라자마누에서는 수백 마리의 물고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1년 6월 일본의 이시카와현의 한 마을에서는 지붕과 도로 곳곳에 올챙이들이 떨어져 있기도 했고요. 심지어 삼국사기에는 서기 373년 우리나라 서울의 한복판에도 물고기비가 내렸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고대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이건 신의 분노라고 여렵겠지만 오늘날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토네이도. 그러니까 엄청난 토네이도가 바다나 호수, 강가에서 막 일어나가지고 생물들을 빨아들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가 옮겨지면서 육지 쪽에 이거를 뿌리게 되는 거죠. 아, 그렇다면 오크빌에서 바다가 멀지 않으니까 이 바다에서 공군 훈련이 있었는데 이게 공군 훈련으로 인해서 토네이도 어떤 걸 형성을 해가지고 해파리를 해서 해파리.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젤라틴비가 해파리라고 가정을 한다면 얘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생물체기 때문에 부패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게 당연하겠죠. 하지만 젤라틴비는 시간이 지나도 그저 무색 무취의 물질이었던 겁니다. 또 조금만 생각해보면 왜 해파리비가 인간에게 치명적인 박테리아를 포함하고 있었을까요? 비를 맞았던 사람들은 질병에 걸렸고 동물까지 죽게 했습니다. 해파리라고 생각할 수 없었죠. 주민들은 이제 결코 이 죽음의 비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뭐였을까? 오크빌 주민들이 자신들이 생체 실험에 이용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비가 자주 내리는 오크빌을 상대로 해서 생물학적 무기 실험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비가 내리기 직전에 유독 여기서 막 군용기가 자주 목격됐고 실제로 지난 1957년과 58년 미 육군 화학단은요 LAC라는 이름하에 그 비행기로 아연과 카드늄 같은 화학물질을 뿌리고 그 영향을 관찰하는 비인류적인 실험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나중엔 엄청난 비난을 받긴 했죠. 이것뿐이 아닙니다. 1970년대까지 하와이, 테네시, 뉴저지 중에서 비슷한 생화학 무기 테스트가 있었어요. 다 공중에서 지상으로 화학물질을 뿌리는 거였죠. 그렇다면 정부가 은밀하게 박테리아 무기를 개발했고 그 영향을 관찰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 오크빌에다 그것을 뿌렸다? 또는 어떤 실수로 물질이 유출된 것은 아닌가?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미 공군이 인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인정을 한다 하면 이건 대규모 지탄과 함께 소송에 휘말릴 아주 엄청난 일입니다. 그럼 공군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민들이 답을 찾고자 공군한테 계속 공문을 넣었죠. 설명을 해달라. 하지만 그들은 주민들이 제기하는 모든 조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젤라틴 비 샘플조차 존재하지 않아요. 워싱턴주 보건부에서 가장 먼저 이 젤라틴 비를 연구했던 미생물학자 마이클 맥도웰은 은퇴를 한 후에야 이런 인터뷰를 남겼는데요. 내가 다시 그 젤라틴 샘플을 조사하려고 했을 때 샘플은 사라지고 없었다. 내 상사에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지만 그의 대답은 하나. 묻지 마. 나는 그 물질이 어떤 목적으로 누군가가 제조한 거고 오크빌이 그 시험장으로 선택되었다고 믿는다. 1994년 미국의 작은 마을에 내려진 죽음의 빗방울.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결국 이 미스터리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도 진실을 알고 싶은데요. 그것은 과연 80km를 여행한 해파리였을까요? 혹은 우리가 손쉽게 의심하는 그 외계에서 온 새로운 물질일까요? 아니면 그것보다 더 비밀스럽고 끔찍한 인간의 이기심이 만들어낸 독성 물질일까요? 이럴 땐 차라리 외계에서 온 물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의 인간의 악한 본성에 실망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